자, 집안의 미세먼지부터 잡아라. 예. 저건 잡아야 돼. 이거 당연히 잡아야죠. 네. 정말 잡아야 될 놈입니다. 은근히 많아요, 집안에 미세먼지. 은근히 많아요.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. 네, 맞습니다. 그 아.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그 실내에서 있는 미세먼지도 네. 잘 관리하셔야 되겠는데요. 대표적인 게 집에서 뭔가를 태울 때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초를 키신다든가 뭐 향을 피우신다든가 또 요리, 조리하실 때 가스레인지 키시고 뭐 난방을 위해서 무슨 석유난로를 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미세먼지 요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카펫 같은 데서 네. 먼지가 이제 많이 날 수 예 불쑥불쑥 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잘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. 네.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집먼지 진드기가 또 문제입니다. 그 침구라든가 이불 그 60도 이상에서 세탁해 주시고 잘 말려 주시는 관리가 필요하시겠습니다. 선생님 저는요 음식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강아지가 있어서 집에 왜 음식 냄새나고 그래서 철을 늘 켜놓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것도 미세먼지의 그 원인이 되나요? 맞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피실 때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그을음이 생기는데 네. 거기에는 이제 불안전 요소들에서 생기는 어떤 일산화탄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벤조피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 조리할 때 그 자체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는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항상 조리하실 때는 세상에. 그 환기를 시켜놓으시고 필요하면 그 송풍기를 이용하셔서 그 먼지들을 다 밖으로 빼넣어주시고요. 또 이렇게 조리대 주변에 묻어있는 이런 그을음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잘 청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미세먼지가 묻어가지고 더 이렇게 커졌나 봐요.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. 네. 그 집안에서 잦은 픽법방도 호흡기 건강에 호흡기 건강에 안 좋은지 그 우리가 그럴 것 같아. 그 또 이제 방구 횟수라든가 양을 조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. 그 방구 가스의 성분을 또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해로운 물질은 없고요. 예. 우리가 이제 메탄이라는 가스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뭐 사람이 피는 그 메탄 가스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서 아니 전에 집에 이제 요즘에는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. 공기 청정기요.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맞춰놓으면요 네. 이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런 거 네. 돌아요. 네 맞아요. 제가 방구를 뻥 꼈더니 이거 뿅